굉장히 슬프게도 아시안 혐오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70년 전부터 계속되던 아시안들을 다 발가벗기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 혐오 범죄의 75% 정도가 백인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저희가 화제가 된 영상들 다 대부분 다 흑인인데 미국은 미디어도 그렇고 공권력도 그렇고 백인 주류 사회거든요. 흑인에게 범죄자의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씌워놓습니다. 의도된 거네요. 네, 진짜 이용을 하네. 인종은 창작된 가공물이라는 거예요.